지금은요, 상해 역사 새로운 스테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난 영상 고조선에 이어가지고 오늘 여러 나라의 성장을 선생님이랑 스테이션 암기 비법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말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고조선 멸망 이후고요. 삼국시대 이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런 나라들이 다 삼국의 하나하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좋겠고요. 이 여러 나라의 성장,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암기 비법을 제천 행사와 나라 위치 다 묶어가지고 특히 사회 분위기까지 모두 다 같이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나라의 성장 오늘 다 여러분들께 후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위치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나라 애들이 한의 군현을 설치했지만 그 한군의 군현을 추출해 나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한반도 남쪽에도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일단 가장 위에 있었던 나라가 부여이고요. 숭화강 지류에 형성됐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백두 마운틴 옆에 보면 압록강 물줄기 있었던 나라가 우리 고구려가 되겠고요. 함경도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옥저. 자, 그 다음에 동해안 일부에 걸쳐 있었던 나라가 동해. 그 다음에 전라도 일대인 마한과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지금의 이제 김해지방이 되겠죠. 변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일대입니다. 진안이 있겠습니다. 합해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할 때 한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나라 위치를 잡아야 돼. 별거 아니지만. 집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지? 일반적으로? 엄마. 그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지? 제일 위에 있어. 아버지가 제일 높아. 위에 있는 나라가 부여고요. 아, 백두산 센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옥동자. 옥동자 맛있어. 근데 옥동자 맛이 변했어 요즘 좀. 아, 진짜로 알았지? 맛이 변했어 진짜로. 마 변했네 진짜로. 마 변했네 진짜로. 마 그만하자 알았지? 마 변했네 진짜로. 우리가 삼한이라고 하는데 위치 잡았다면 제철행사 한번 꾹꾹 눌러서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여러 나라는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제 농기구와 그다음에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부여 같은 경우는요, 짜잔, 부여 제천 행사는 영고입니다. 영고. 영고는요 12월이라는 걸 잡아야 돼. 영고, 부여, 영고, 부영고, 부영고, 부영 아파트, 부영고. 됐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동맹은 10월인데요. 자, 잠깐만. 일반적으로 제철행사는요, 10월달입니다. 우리 서양의 땡스기빙 데이와 비슷한 거죠.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요, 농사도 하지만 목축적 성격도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는 반농, 반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말에 그냥 수렵사유의 전통을 보여주는 연말에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 밖의 나라들은 거의 다 10월달입니다. 옥저 같은 경우는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있었겠지. 역사는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고. 자, 동해 같은 경우는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봐라, 동무! 선생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동무! 북한 사람 아니에요? 동무! 10월달이고요. 하늘을 보면 춤을 췄다, 무천 있었고요. 삼한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전라, 충청, 경상 아닙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죠. 와, 농사 잘 되는 곳이야. 특별히 두 번 합니다. 5월 수린날과 10월 계절자라 그래가지고 자, 두 차례 썼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위치랑 같이 제천 행사로 좀 살펴봤다면 이제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리하기 좀 편하지만 선생님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요 짧고 임팩트 있는 강의잖아. 그래도 최대한 담아가고 싶은데 일단 부여는요 사출도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5부족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4개의 부족기로 다스리는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그 가축 이름을 본딴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네 방향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사출도라고 하고요. 중앙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출도를 통해서 우리가 5부족 연맹체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5부족 연맹체. 그 밖에 여기는 반농 반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부족해요. 법이 엄해.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12배법도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형사취수제라던가 그 다음에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우점복이라던가 우점 우제점복이라고 하는데 소우점 우제점복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순장이라던가. 아, 좋습니다. 뭐 흰옷을 즐겨 입었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 말과 모피, 뭐 주옥 같은 것들이 특수한 물이었다. 이른바 말모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부여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구려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초기 고구려 모습인데, 고구려는 여기는 남자다운 나라야. 남자 뭐야, 의리 아니야. 동맹, 얼라이언스, 동맹. 남자다운 나라라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 결혼하면. 이걸 서옥제라고 하고요. 서방님 할 때 서자입니다. 사위 서자인데, 사위가 여자 집에 집을 짓고 산다. 서옥제라고 하는, 남자가 가는 대릴 사이에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듣죠?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싸움을 잘했어요. 여기는 부여보다 더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탈 경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약탈 경제. 공시에서 나오는 키워드인데, 뭐 부경이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약탈해놔가지고 곡물이라던가 빼앗아온 곡식 같은 것들을 저장했던 창고임을 뭐라 그럽니까? 부경이라고요. 고구려 사람들의 센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거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요,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약탈 경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 싸움을 잘해. 씨름 좋아하고요, 말타기 좋아하고요, 활 쏘기 좋아하고요. 됐습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구려도 역시 오부조 연맹체였는데, 뭐 상과 고추가, 고추가라는 한번 들어볼까? 고추가. 고구려, 고추가. 고구려, 고추가. 고고. 자, 좋죠? 자,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를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암기비법 바로 주겠습니다. 자, 짜잔! 암기비법. 자, 선생님이 민석이잖아. 선생님 여동생이 민옥이라고 있어요. 민옥이. 민옥이. 선생님 여동생 이름인데요. 민옥이가 말을 안 들어. 아, 민옥이가 골 때립니다, 진짜. 민옥이 골 때린다. 끝났습니다. 민면느리제, 여기는 여자가 갑니다. 민면느리제가 있었고요. 옥저, 골장제라고 하는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게 있었죠. 가족 공동무덤, 가족 공동묘. 민옥이는 골 때린다. 아, 아프다. 민옥이는 골 때린다. 민면느리제, 여자가 갔다라는 거야. 서옥제랑 비교하셔야 되고요. 서옥제는요, 매매혼이 아니지만 민면느리제는요, 매매혼입니다. 잡으시고요. 골장제라고 하는 가족 공동무덤이 있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동해 갈까요? 동해도, 와, 동해도 외울 게 좀 많죠. 시험에서 동해가 제일 잘 나오는데요. 외울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아까 동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동무! 동무! 책 줘. 책 줘. 책 줘.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고요. 족외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죠. 부족 간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했던 제도가 책화고요. 족외혼은요, 같은 희족끼리 결혼한다,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족외혼이야. 됐죠? 그 밖에 부여는, 동해는요, 뭐 특산물이 유명했죠. 3대 특산물. 동해의 3대 특산물. 뭐, 단궁, 과하마, 뭐, 반어피, 이런 것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 옥조와 동해를 비교하면서, 이 옥조와 동해의 공통점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자, 볼까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구려한테 털렸던 애들이 이 옥조랑 동해입니다. 옥조랑 동해는 나중에 고구려한테 흡수당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조는요, 왕이 없어. 다시 말해서, 왕권이 없다는, 왕이 없다는 것을 군장이라고 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군장국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옥조와 동해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 그럼 왕이 없으면 여기 있는 지도자 대빵은 누굴까? 왕이 없다니까? 읍군이야, 읍군. 왕이 읍군. 왕이 읍군. 읍군. 뭐 삼노가 다스리는 이런 군장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삼한의 정치적 지도자를 여기 읍차라 그래요. 읍차. 여기는 읍군이, 여기는 읍차야. 비교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는 큰 지역의 지배자는 신지견지라고 부르고, 작은 지역의 지배자는 읍차불해라고 하는데, 자, 삼한의 지도자고 여기는 옥조와 동해의 지배자입니다. 근데 삼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삼한은요,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다 따로 했다? 그렇지, 따로 했다라고 하는 재정 분리 잡으시면 돼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따로 있었으니 그 지역을 소도라고 하고요. 이 소도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구역은 너무나 신성했던 나머지 죄인이 죄를 짓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잡아올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홀리한, 신성한 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도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이 바로 천군이 되겠죠. 천군. 제사 지내는 이런 영역이 따로 있었고요. 정치적 영역은 이런 신지읍차와 같은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또 따로 있었다.
그래서 재정 분리라는 걸 잡으셔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밖에 사망 같은 경우는요, 뭐 저수지가 유명해요. 뭐 제천 의림지라든가 뭐 밀양 수산지라든가 많이 있죠. 이런 저수지들 있으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사망 같은 경우는 많이 백제로, 변안이 가야로, 진안이 이제 신라로 이렇게 확대 발전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랑 암기 비법 위주로 좀 몇 가지만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참고서나 교재를 보면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러 나라의 성장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매우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정도 영상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또 보자고요. 안녕!